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잡초가 약초로? 그럼요. 잡초가 약초죠. 예. 자연이 이 보세요. 우리 앞에가 태령산이거든요. 김유신 태가 저 꼭대기에 붙여 있어요. 그래서 태령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진짜 비만 받고 가도 바깥보다 더 비싸요. 저기. 저기 더 비싸요. 저희는 모든 메뉴의 반찬이 다 똑같아요. 20가지. 백숙을 드시거나 또 버섯찌개를 드시거나 그 다음에 돈수밥을 드시거나 된장찌개를 드시거나 청국장을 드시거나 전부 20가지.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언제든지 오셔도, 근데 문제는 반드시 예약을 안 하시면 못 드실 때가 많다는 거. 왜냐면 오늘도 사실은 방에 한 팀만 예약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실 때는 문이 열렸는지 전화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산에서 들에서 있으면 전화를 안 받아요. 여기 없기 때문에. 약초 캐러 가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약이 있는 날은 여기서 전화를 받지만 전화 안 받는 날은 산에서 들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날 예약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꼭 그게 예약 아셨죠? 꼭 예약. 여기에 또 특별 메뉴, 스페셜 메뉴. 스페셜 메뉴? 저희가 며칠 전에 대회를 나가서 금상을 타갖고 왔거든요. 진천군 대표로. 그게 뭐냐면 엄나무순 돌솥밥. 간에 좋은. 관절에 좋고 신경통에 좋고 뭐 안 좋은 데가 없죠. 그게 엄나무순 돌솥밥이 유명해요 저희 집에. 그리고 백숙에도 저희는 반찬이 20가지라니까 놀랬잖아요. 야관문이 저희 집에는 예. 백숙엔 전부. 왜 백숙에는 깍두기하고 깍두기 김치만 줘야 돼?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왜 백숙만 먹는다고 꼭 깍두기하고 고기와 고기는 깍두기하고 김치밖에 없어요? 궁합이 어때요? 선생님은, 교수님은 깍두기하고 김치만 주는 게 좋아요? 백숙에 반찬 20까지 나오는 게 좋아요? 20까지 나오는 게 좋아. 다 있어. 그럼요. 특히 어머님 모시고 오기, 부모님 모시고 오기 가장 좋은 집이에요. 아 그래요. 부모님들이 이런 밥상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시골밥상. 어버이날은 여기서 줄이 저까지 줄이 서야지 들어오지 못 들어와. 예약 안 하면 아예 들어올 생각도 마셔야 돼요. 어버이날은 아셨죠? 5월달은. 그래서 5월달 피해서 오시는 게 좋아. 우리 세계적인 뭐 미역이 미국에서 보고 네. 뭐 일본에서도 보고 다 보는데 예. 세계적인 우리 유튜브 그 시청자들 위해서 한마디 하세요. 아 지금 외국 분들 지금 제 것도 보거든요. 지금 전화가 막 와요. 근데 그분들도 역시 대한민국에 잡초 밥상 한번 꼭 드시러 오셔야 돼요. 아. 꼭 오셔야 돼. 후회하셔. 한국에 오시면 진천 산골 맛집 꼭 오셔야 돼요.
아셨죠? 웰컴 투 산골 맛집 한번 스크해 주세요. 웰컴 투 산골 맛집. 산골 맛집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나도 유튜브인데 나도. 한번 더. 내 것도 눌러 주실게요, 사장님? 한 번 더. 제 거 유튜브 눌러 주실까? 그럼 하지 뭐. 한 번 더. 우리 상대하는 거야? 자,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자, 콩잎이에요. 콩잎. 유방암 예방 여성분들한테 제일 좋다는 콩잎인데 유방암 예방에 좋다 그리고 여기 골다공증에도 좋고 동맥경화 고지혈증에도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 전라도 고사리 제가 냄을 주고 냄을 주고 그냥 뜯어 먹어요. 전라도 거예요. 어디서 갔다 오신 거예요? 광양이요. 광양? 야, 이거는 뭔지 아세요? 요거는 저기에요. 침잎 아니야, 뭐지? 요거 뭐야? 부추꽃. 부추꽃 버리지 마세요. 부추꽃이 얼마나 좋은지 드셔보시 마라. 부추꽃이랑 괭이밥. 괭이밥이라고 있어요. 저희 잡초밥상이에요, 이거. 그다음에 요거는 뭔지 아세요? 장명채. 명이 길어진다는 장명채인데 오메가3 덩어리. 관절염에도 좋고 그다음에 혈관 질환 당연히 좋고 위암에도 좋다 그러니까 많이 드셔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잡두콩 된장. 위염, 장염, 비염 같은 데 굉장히 좋다는 잡두콩 된장. 그다음에 요거는 식잎사귀, 뽕잎사귀.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개똥쑥 잎사귀, 민들레 이런 거고요. 얘는 막가루, 돼지감자가루, 강황가루를 넣고 전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부죽깽이추인데요. 예, 저희가 봄과 올로 채취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산뽕잎. 산뽕잎. 산뽕잎이고 얘는 늙은 호박 아시죠? 늙은 호박을 갖다 말렸다가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 아시죠? 질경이 아시나? 질경이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말랭이로 만든 거예요. 질경이. 이건 민들레. 요건 호박잎. 요거는 뭔지 아세요? 돼지감자, 매실, 메론, 감, 무 이런 걸로 다 장아찌를 만든 거야.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작두콩 쌈장인데 작두콩 된장이랑 작두콩 청국장이랑 뭐 가루는 저기 뭐지? 멸치가루랑 그다음 표고버섯 가루 같은 걸 넣고 한 거고요. 얘가 뭔지 아세요? 얘가 뭡니까? 황태. 아까 뭐라고 난 또 장어인 줄 알았는데 장어. 아유 황태인데 왜 황태를 드리냐면 다른 집은 뭐 우리도 드리는 집인데 저희 집은 또 특징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민들레나 간에 좋은 게 민들레나 돌미나리나 돈나물 같은 게 간에 좋잖아요. 저는 간에 독에 황태만큼 좋은 게 없다고 들었거든요. 최고예요. 이거는 암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암환자를 위해서? 만든 뭔지 아세요? 물김치인데 파프리카 가루를 내서 파프리카를 말려서 빨간 파프리카를 말려서 이걸로 가루를 내서 이렇게 한 거지 고춧가루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 밥은, 밥은 영양밥. 영양밥. 네. 뭐 들었나요? 아이고 보세요. 여러 가지 뭐 잔뜩 들어가 있잖아, 사장님. 예. 맛있게 진짜? 생기지 않았어요, 사장님? 지금 이 뭐 물은, 밤 들어가고 이 물은 조리때 물로도 하는 거예요. 100가지 병을 다스린다는 조리때 물로 한 거예요. 밤 들어가고 대추 들어가고 지금 콩 들어가고. 예. 다 들어갔죠. 예.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먹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